감사합니다. 철이 130회. 저는 이제 방송을 접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여기 진짜 제발 다른 사람 거 많이 조졌으니까 내 거라도 그 자신도 아 진짜 성현규 성령 김정 자아도치 성룡 성룡 꼬마 김정 찌뽀 김정 두기 일치월장 찌뽀 찌뽀 김정 바다 성룡 불사신부 리필 너무 있어 저기 진짜 불사신부 그만아 아 100개 100개에요 아. 보급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죠? 인정 불사신부 가다 저기... 석상이라도? 뭐 얼마나 좋은 게 나오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나오시나? 얼마나 좋은 게 나오려고? 신부 원공 신선 단양 원공 정 꼬마 정 창룡 일치 누에 아 좋아 한셋 아니야 이 템포 나쁘지 않아 지금 사탕령 사부치 감사합니다! 부기 바다 부사신부 부기 꼬마 사부치 사탕령 슬깃 아 제발 두실에서 싸워 다행이다 반타장만 하자 반타장 우와 우와 아!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잠깐만 이러면 일단 반타작이야 일단 반타작임 제발 제발 여기 조금만 더 힘을 내. 그럼이 기의 석상. 인정. 찍고. 자, 진짜 제발 한 번만 반지 한 번. 기의 석상. 아, 어. 백서브 안 되나, 이거? 혹시 백서브. 4, 5, 6, 6. 2.
아. 얼마냐? 족제비? 뭘 팔고 다시 가요! 대가리 초파전밭도 아니고. 안 돼, 안 돼. 잠깐만, 이거 얼마야? 와, 나 진짜 일치월장 1일짜리 쌓이는 거 봐. 너무, 너무 지리고. 얘 꼬망 들어가지도 않네. 석상 다 처리를 아뇨, 아뇨, 아뇨. 자, 환수세 2셋. 2셋이면은 일단 10.3에, 아, 10.5 곱하기 2니까 21억이고요. 그 다음에 주작 2개면은 15 곱하기 2에서 30억이니까 51억, 30억 보내봤네요. 그냥 공장 하나 터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30억 변기통에 꼬라 박았어요. 또 졌어! 2의 석상 2개. 꼬망. 상영. 인정. 인정. 꾸러미. 시기나고 나쁘지 않겠네요. 시기나고 비싸요. 인정. 다 놓치. 흥발부. 꼬망. 인정. 인정. 와! 야! 야, 이거 진짜 스택이 있나 봐! 축하합니다. 지국천왕의 반지 나왔습니다. 와, 진짜 이거 몇 개 까지도 않았는데. 이거 얼마냐고요? 이거 한 200억 할걸요, 현무소면. 돌았다 진짜. 잠깐만, 이거 한번 껴보고. 와, 정말 축하드립니다. 뭐 전재산 올인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심지어 노조인데 딱 지국천왕 반지 떴네요. 상영. 구신의 석상. 인정. 물기 꼬망. 발부 바다. 중국 몬스터 꾸러미. 귀녀 쓰레기. 바다. 고발부 찌뽀 꼬망. 좋다.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개 시키시키시키. 아, 울트라 200이라는 거. 석상 8, 석상 8개, 10개, 석상 10개에다가 이거 뭐 증서에다가 그 다음에 지국 반지. 아, 정말 축하드립니다. 거의 뭐 손익분기 좀 폭파했고요. 이거 끼실 건가요? 파실 건가요? 낄 거예요? 오! 지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네. 아니 근데 일단 이거 낀 템만 봐도 지국을 사랑하는 분이야. 여기 도철도 템 좋고. 아무튼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. 아, 그 와중에 희비가 교차하네요. 이평님이 변신주문서 아마코사 30일 거래불가를 획득하셨습니다. 이분한테 한번 빈말로. 아유, 정말 안타깝네요. 키키 하면 재밌을 텐데. 이거 팔고 변지국 사는 게 더 이득이긴 해요, 변주님. 근데 이제 그 딴지가 있으니까 이거 끼셔도 되고. 아무튼 축하드립니다. 저거 팔고 막 다른 거 사지 마시고요. 내 장거는 개 조지고 남의 장거는 그냥. 이오큰사87님, 아,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람선님 금손인지. 제가 저번 설날에도 지국 반지를 뽑았거든요. 근데 또 뽑았네요.